주꾸미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농민신문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에 대해서 농업계의 실망이 컸습니다. 농식품부 소관 예산 대폭 감액했기 때문인데 반면에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 농해수위가 증액된 예산안을 의결했군요. 네, 농업계 요구에 국회가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제였죠. 예, 17일인데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농해수위는 소관부처 추경안을 심사하고 농식품부 소관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5,556억 400만 원 증액 의결했습니다. 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올해 농식품부 본예산을 2,132억 원 순감한 건데 네.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다시 이를 뒤집고 좀 대폭 늘렸습니다. 네. 농해수위는 우선 무기질비료 상승분 국가 분담률을 10%에서 40%로 높이면서 농협 분담 비율을 6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이제 비료 가격 안전 지원 사업 예산을 네. 1,800억 원, 9,900만 원 순증한 2,401억 원, 3,2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원안보다 순증시킨 내역들이 또 있다고요? 네, 또 농해수위는 농업재해보험 1,000억 원, 재해대책비 700억 원, 네.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5개의 SOC 사업 1,250억 원, 특별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103억 500만 원 등을 원안보다 순증시켰습니다. 여야 의견들을 의원들이 이 같은 추경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부대의견 5건도 채택을 했는데요. 네. 농업예산 확보, 농업재해보험, 미지급금 약정지급기한 설정, 유가 인상으로 인한 농가부담 완화 방안 마련, 그리고 농업인력 수급 불안과 경영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용자금리 무이자 지원 등을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최종안은 아닐 텐데 향후 일정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알고 보면 농해수위가 의결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상특별위원회 즉 예결위 본심사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네. 그 사이에 물론 조정 감액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기질비료의 경우는 일단 그 농협 분담비율 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예상이 되고요. 정부의 초과 세수도 이제 예상이 되는 만큼 지자체 교부금 비율에도 이제 일부 변화가 있어서 지자체도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예상 좀 이제 향방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감액도 일부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예결위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에 들어갔고요. 여야는 23일에서 24일까지 예결위 소위 심사를 거쳐서 2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는 바람에 농업계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세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영농비 가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영농철을 맞아서 농객의 사용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농촌 현장에 농민들이 네. 한숨 확실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큰일이요. 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았고 국내 기름값 그리고 또 면세유 가격 역시도 천정부지를 뛰었습니다. 네. 예.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 트랙터 등 농기계에 많이 사용하는 면세경유 가격이 2021년 4월엔 1리터당 770원이었는데 올해 4월에 1,387원이 됐습니다. 80%가량 급등했고요. 네. 예. 그리고 관리기 예초기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도 739원에서 네. 1,300원을 뛰었습니다. 거의 두 배가 됐네요. 예, 예. 네. 문제는 이런 상승세가 역시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5월 17일 보니까 면세경유 가격은 1리터당 1,475원 73전까지 뛰었습니다. 네. 면세 휘발유는 1,345원 68전입니다. 네.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 경유 가격이 1년 전에 1,335원이었고 네. 요즘은 1,963원까지 뛰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과세경유보다도 면세율과 실제로는 가격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그 농민들 실제 사례 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충남 논산에서 딸기와 벼를 재배하는 이모 농민은 네. 아, 요즘 면세율 가격이 너무 올라 트랙터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토론을 합니다. 네. 예, 지난해 면세경유만 1026리터 돈으로만 치면 이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인데 작년에 7, 80만원 넣었는데 네, 올해는 150만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배가 되네요. 네네, 그러면서 올해 인건비는 물론 비료, 농약 등 모든 농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경영비가 급등을 했는데 네. 면세율과 여기에다 결정타를 날렸다고 넋두리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영농 규모가 크고 이모작 등으로 농작업량까지 많은 이 영농법인들은 타격이 더 큽니다. 네. 원하는 만큼 면세 배정을 받기 일단 어렵습니다. 연간 면세율 5만 리터를 배정받는 이 또 충남의 한 영농부조합법인 박모 대표는 네. 올해 면세율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건 또 물론이고 이제 추가로 만 리터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세율보다 훨씬 비싼 일반 과세 경유를 네. 쓸 수밖에 없다고 또 하소연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 과세 경유 12일 가격은 1953원으로 네. 면세율과 역시 35%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했는데 면세율은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 인상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건가요? 네, 정부는 급등한 기름값을 낮추려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면세율은 좀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을 인하했기 때문에 면세율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네. 농민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거의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략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률은 면세율과 더 큽니다. 실제로 이제 따져봤는데 네. 면세 경유 가격이 80% 오른 2021년 4월에 2022년 4월에 이 반면에 과세 경유는 43%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별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 즉 전라남도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31일에 98억 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편성해서 면세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민과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면세율, 그 경유 휘발유 가운데 네. 3월에서 6월 사이에 사용한 양에 대해서 1리터당 183원을 정액 지원한 내용입니다. 유가 급등 때문에 농업계에서 이제 추경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사상 최대로 편성했다는 이 이번 추경에서도 면세율 네. 추가 지원 방안은 역시 찾아볼 수 없었고 네. 기타 농업 분야 예산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중후부처인 농식품부와 일선 지자체들도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면세율에 대해서 이미 연간 7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어 추가 지원은 어렵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면세율 지원액이 한때 1조 원을 넘기도 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줄어든 지원액을 추가 지원해서 사용하는 방안이라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이제 충남 당진에서 벼와 농콩 농사를 짓는 40대 농민 한 분은 면세율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농민단체들도 급등한 면세율 가격이 농산물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면 농산물 값이 오르고 또 물가도 높아지게 되는 만큼 면세율 추가 지원은 물가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면세율 외에도 유류 바우처 등을 농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좀 정부가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적절한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특히 좋은 척추 윗부분, 경추, 흉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까요? 머리 무게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쪽 아래로 떨어뜨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머리를 앞쪽 아래로 점점 더 떨어뜨리면서 척추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배꼽 뒤쪽인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 바깥쪽으로 내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천천히 흉추와 머리를 들어올리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침에 뵈니까 더 좋네요. 아유, 갈수록 잘생겨지세요. 아유, 아니에요. 살 빼야 됩니다. 저도요. 네. 자, 오늘부터 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선거 앞두고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 이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선거 문자.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특히나 지방선거 시즌이 되면 후보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정말 이곳저곳에서 문자가 엄청 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내 번호 알았는지 이쪽 저쪽에서 계속 문자가 오는데 실제로 네.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한 선거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문자 발송이에요. 아, 특히나 네. 비교적 이제 적은 비용으로 이제 많은 사람에게 그렇죠. 보낼 수 있다 보니까 네. 후보자들이 많이 이용하겠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직접 못 만나니까 이게 문자 선거 운동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이게 도대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쏟아지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대선 때보다 총선 때 어느 수준이냐면 2020년 4.15 총선 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총선 당시에 이제 개인정보 침해 센터에 침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선거 관련 상담이 만 건이 넘었어요. 예. 만 507건 정도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아 이건 난 신고해야겠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 156건 행정처분까지 105건까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제가 영등포구 살거든요. 네. 저기 무슨 경남 창원 이쪽에 계신 분이 막 저한테 문자가 와요. 저는 그저께 전북에서 받았습니다. 서울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저뿐만 아니고 소장님 포함해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 받아도 많은데 아니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보내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 번호 알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휴대전화 뭐 불법 공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아예 저희처럼 전혀 먼 데도 있지만 예를 들면 네.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에 출마한 후보로부터 선거 문자가 온다. 이거는 좀 어떻게 된 거냐. 내 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냐. 네, 지자체 제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은 문자 번호인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음성이 녹음된 통화들도 와요. 많이 네. 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계속 오다 보니까 아니 나는 뭐 정당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대외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출마자들이 개인 번호 알고 있는 게 조금 찝찝하다. 뭐 이런 커뮤니티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번호를 이 선거 후보 이분들이.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 건 일단 그 전화번호를 네. 뭐 선거관리위원회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아, 제공 안 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이제 입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입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한 지역구에 오래 계신 분들은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주변에 뭐 지역 유지, 단체 이런 데랑 친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전화번호부터 일단 대량 입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개인 전화번호 입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동창회, 동호회, 뭐 예. 협회, 봉사단 이런 데서 이제 전화번호 쭉 받으시고 네. 또 이제 그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이제 전화번호 받는 거죠. 네, 친구들, 뭐 이제 친척들 전화번호 달라. 거미줄처럼 계속 뻗어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 쭉쭉 받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산악회나 여러 모임에서 일일이 받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만드는 연락처는 좀 드물고 네. 나머지는 그런 이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케빈 베이컨 놀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일곱 다리를 거치면 지구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약간 그런 그렇죠. 식이군요. 이게 네네.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번호를. 네네네. 아, 그래서 내 번호가 거기까지 갔구나. 아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집하시는데 지인들을 통해서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에 가거나 네. 아니면 진짜 전화번호가 없어.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급하게 갑자기 네, 그 네. 지역에 공천이 됐거나.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네.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 방법들이 자칫 잘못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는 방법들도 좀 섞여는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른바 이제 전화번호를 모아주는 브로커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일단은 뭐 대리기사 업체 관계업자.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리 전화를 네. 부르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모은다거나 네, 모이죠. 혹은 네. 택배. 아하.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택배 그 지역별의 번호들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관련 데이터를 일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데들에서 관계자로 입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급한 경우, 더 급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특히나 지방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은 지역 이제 전화번호가 갑자기 유출될 확률도 있는데요. 뭐 때문에요? 아파트 등을 돌면서. 아파트에서 주차돼 있는 그 차들 있잖아요. 차에 번호 써놓잖아요. 그렇죠. 그 번호들을 일일이 수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화번호만 있으면 문자를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차장에 전화번호를 막 수집하거나 진짜요? 혹은 이제 택배에서도 최근에는 택배번호 거의 안전번호 하시긴 하는데 네. 예전에는 택배에도 다 전화번호를 막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전화번호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혹은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계가 명확한 총선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1동에 있다 2동에 있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그 근처 상가나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 전화번호가 이제 한번 수집될 때 같이 수집돼서 이제 연락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이것보다 이제 더 대단한 거는 그 지역 공천에 탈락한 정치인들이 네. 가끔씩 전혀 다른 당 다른 당 후보한테 자기가 모은 전화번호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왜 다른 당에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공천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지역에서 계속 지역구에서 유지가 되다가 나는 이 사람이 되는 거 싫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의제기라고 하죠. 적으로서 적을 막는 뭐 이런 형태로 전화번호를 주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게 이제 지난 총선 때 언론사와의 이제 인터뷰들에서 좀 나오기도 했었죠. 별의별 일이 다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불법 아닌가? 택배 전화번호라든지 뭐 주차되어 있는 그 자동차의 번호를 이렇게 수집해서 문자로 보내는 게 불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 받는 건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이 일부 꼼수 아닌 꼼수를 쓰는데 뭐냐면 우리는 전화번호만 모은다라는 거예요. 이름과 주소를 모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모은다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제대로 좀 따지고 보면 전화번호만 모으더라도 그거 역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법률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것도 충분히 개인정보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만약에 뭐 어떤 판결로 간다라고 하면은 불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좀 적당히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게 와 이게 아주 그 성실하게 네. 계속 보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시 뭐 문자 보내는 횟수 제한도 있습니까? 원래 있어요. 있어요. 네, 공직선거법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네. 일단은 기준이 뭐냐면요. 모든 번호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한 후보당 네. 전화번호 하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요. 아. 그리고 한 명에게 선거 기간 동안에 총 8번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 8번까지.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한 번호, 근데 보통 그 한 번호는 이제 사무소 번호를 등록을 하죠. 네. 그리고 그거에서 8번이 넘어가게 되면 원래는 벌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신 거부를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문자가 온다. 네.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8번 이상 문자를 보냈다라고 원래는 2년 이하 징역, 그다음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꼼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떤 거냐면 네. 요즘에 문자 받으시는 거 보면 0203이 이런 지역 번호가 아니라 010으로는 핸드폰 문자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이 공직선거법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네. 이제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되는 거는 공식적으로 뭔가 공식센터에서 쭉 뭔가 이렇게 일괄 발송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이렇게 웹 발신 뭐 이렇게 떠가지고 네네네네. 그런 거는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개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20명 이하의 사람한테 그냥 우리가 문자 보내, 친구한테 문자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는 거는 법으로 지금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틈새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핸드폰 번호로 네. 계속 문자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때 만약에 개인 자원봉사자가 그냥 자기 전화번호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라고 할 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 빈틈인 게 예를 들면 이것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면 네. 스마트폰을 이제 가상으로 컴퓨터로 띄워가지고 그 안에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런 좀 틈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는 참 그러네요. 번호 바꾸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연락에 손쓸 도리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010으로 문자 받으면 네. 기분이 더 안 좋아요. 진짜 좀 그냥 진짜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역번호로 문자 오면 네네. 아 그러려니 하는데 010으로 오면 이게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정말 드는 정말 내 번호 어떻게 하지 예. 생각 들기도 하고 요거 혹시 이런 네. 거 관련해서 좀 처벌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에서요 선거 물자 발송을 이용하는 개인정보를 좀 이른바 특단의 대책을 좀 하나 내놨는데. 아, 네. 뭐냐면요. 만약에 그런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화를 받을 거잖아요. 받죠. 그때 어떻게 내 번호 알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그렇게 됐을 때 핑계를 댔어요. 핑계. 예를 들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어쩌다 보니까 뭐 갔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뭐 무작위로 했어요라고 하는데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연락을 했을 때 네. 이러이러한 걸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뭐 방법을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옳은 응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20조라는 게 새로 생겼고 이게 제대로 대답을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후보들도 좀 주의하셔야 이게 만약에 이게 뭐 위법이 돼버리면 후보 자체가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제 뭐 과태료 자체가 크면은 문제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법은 정해졌는데 실제로 네, 실제로 이게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자 오는 것도 그냥 수신차단 안 하는 게 귀찮아서잖아요. 귀찮아요. 그 막 눌러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한 두세 번 눌러가지고 아 귀찮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 네. 이게 누구의 문제이고 근원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답. 후보의 네. 문제입니다. 후보가 자중을 하셔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 온라인상에 보면요. 네. 문자 그렇게 오는 분들 안 뽑아주고 싶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문자를 그렇게 보내는 것들이 정말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특히나 네. 이런 지방선거 때 많은 문자가 오는 상황에서 자기의 문자를 받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방법이 제일 현실적인 건 오면 스마트폰에 문자 네. 쭉 길게 누르시면 이 수신자 번호 차단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해놓으시면 그럼 이제 좀 피로감을 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도 정말로 이거를 잡겠다라고 하면 온라인에 나오는 건데 이른바 신고제도 아예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그 3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뭐 일종의 포상금 제도라든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서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좀 행복한 이제 서로의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횟수도 자중하시고 최소한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예, 문자 그렇죠. 안 보내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 문자 내용도 네. 굉장히 기계적이어서 그러니까 좀 진정성 있게 좀 보내시면 좀 읽어볼 텐데. 그러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보내신다면 정말로 그러니까. 기계적이 아니라 네. 뭐 아침 출근 화이팅. 아, 그런 거 좋아요. 좀 뭐 네. 오늘의 유머라든지 오늘의 덕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넣어주면 그러니까요. 재미로라도 좀 볼 텐데. 아,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뭐 선거 전략팀은 아니니까 예. 그래도 이 정도 얘기하면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문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받는 것들은 피로감을 피로감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전국에 구름과 안개가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5도고요. 대전 15도, 광주 14도, 부산 17도로 시작해서
낮 시간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광주 27도, 대구 29도, 포항 30도까지 오르고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강원 영동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경기와 강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도권 서울, 인천, 강원 영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이 광주의 5.18 민주국립묘지에서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광주로 보내서 5.18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게 했고요. 또 전야제에도 참석 토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KTX 특별열차를 타고 10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 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광주로 이동을 했고요. 네. 5.18 유공자와 유족, 학생들과 함께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밝혔고요. 5.18 정신을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자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5.18 정신 계승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차례나 등장했던 자유라는 단어를 이번 기념사에서도 12차례로 가장 많이 거론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군요. 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라면서 하반기 원구성 때 헌정특위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는데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약이 없는 개헌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5월 정신 반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뢰 사건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1980년 당시 대구에서도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확대된 1980년 5월 옛 경북대 후문에서 네. 두뢰 서점을 운영했던 정상용 씨 그리고 학생들이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다는 유인물을 만들었던 건데요. 네. 그런데 이 정상용 씨와 학생들은 반공법과 개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끌려가서 잔인한 고문 수사를 받았고 이후 정상용 씨는 징역 1년을 또 학생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두뢰 사건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된 정상용 씨의 유족 그리고 당사자 4명은 2년 전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 대구지법은 5.18 기념일인 어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 법원은 고 정상용 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았고 또 이들이 위반했다는 개헌 포고 10호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나왔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방한을 하는데요. 네. 이 대통령실은 두 정상 간의 회담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에서 이뤄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1일 저녁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요 기업 총수 등 재계 인사들까지 참석하는 공식 만찬이 열립니다.
이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 네. 또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라고 하고요. 1시간 반 정도의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라는 또 소식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IPEF 참여 의사를 밝혔군요. 네, 이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 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회의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그제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이 참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상견례 차원에서의 통화였는데 이런 네. 말이 나왔는데요. 이 상견례는 보통 덧담만 주고받는 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얘기는 이례적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 검찰의 고위직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네. 결론은 윤석열 사단의 전진 배치라고 언론을 해석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수원고검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송경호 검사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좌천성 발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총무부장이 맡게 됐고요. 네. 신자용 부장 역시 국정농단 특검과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검찰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검 차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시절 보좌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고요. 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이 조국 전 장관 무혐의 의견에 반발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다가 좌천됐던 검사들이 돌아왔다면서 이를 정상화라고 부추정하는 시선도 있는 반면 네. 또 검찰 내 특수인사만 그 요직을 차지했다면서 편중된 인사라고 주장하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352명이었습니다. 네. 연이틀 3만 명대 확진자고요. 전날보다 3,7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지난주와 비교하면 12,0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또 수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 2일 이후 15주 만에 가장 적은 수이기도 합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13명으로 지난 10일 이후 9일째 300명대고요. 네. 또 지난 2월 중순 이후 91일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망자는 31명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지침은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질병관리청은 밝혔고요.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도 권역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안타까운 소식인데 저도 여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GOP 군대 네. GOP 부대에서 저도 근무를 했었는데 GOP 부대에서 유실 지뢰로 인해서 병사가 부상을 입었군요. 네, 육군 전방 부대에서 갑작스러운 폭발로 작전 네. 중이던 병사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군 당국은 그제 오후 1군단 관할 GOP 지역에서 이 수목 제거 작업인 이 볼모지 작전을 하던 병사가 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발 부위를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됐다라고 전했는데요. 다친 병사는 다행히 생명은 지장은 없는데 발가락 골절 등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유실지뢰 등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승인을 했군요. 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는 도쿄전력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내년 봄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지 어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한일 두 나라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정상근 기자님, 저 이거 너무 여쭤보고 싶은데. 네. 미국 의회에서 UFO 청문회가 열렸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의회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그러니까 UFO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세상에 처음 공개된 UFO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미국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중에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이 비질되는 이상한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또 7년 전 미 해군 조종사가 미국 남동부 바다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는 이 원형의 물체가 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미군은 어제 청문회에서 UFO 대신 UAP,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지금까지 400건의 UAP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네. 이 현상들은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